상반된 분위기에 두 팀이 만나기도 했습니다. 리그 3위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초반의 시흥시민축구단 그리고 리그 14위로 처져 있는 천안시축구단이 만나게 됐는데 천안시축구단은 본인의 홈인 천안축구센터 주경기장에서 확실하게 흐름을 끌어올려야 할 필요가 있겠고 시흥시민축구단은 계속해서 좋은 페이스를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축구단의 하늘색 유니폼을 입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의 모습 역시 확인할 수 있었고 홈팀 천안시 축구단의 선발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박준혁 골키퍼, 황재훈, 한부성, 강신명, 김창수, 조재철, 윤용호, 이민수, 김현중, 윤찬울, 최랑 선수가 선발입니다. 천안시 축구단 지난 경기와 비교해서 공격진의 변화를 주면서 최근에 많이 득점이 없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을 김태형 감독이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원정팀 시흥시민축구단의 라인업입니다. 김덕수 골키퍼, 이승현, 김상균, 정우민, 전효석, 이동휘, 송민우, 임정빈, 정상규, 김진현, 이창훈 선수의 11명입니다. 시흥시민축구단의 박승수 감독은 지난 경기와 비교해서 수비적으로 선발 라인업에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양 팀의 전반전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이 천안시 축구단, 화면 오른쪽이 시흥시민 축구단이 되겠습니다. 이제 올라갑니다. 오, 키퍼! 오, 골대 맞았고 다시 한번 슛! 높게 뜹니다. 오히려 송민우의 올려주는 듯한 킥이 골대를 노릴 뻔했습니다. 골문을 노릴 뻔했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휘어들어가면서 아, 슛을 시도했을까요? 네, 그리고 여기서는 시흥시민 선수에게 맞게 되면서 높게 떠 기다리고 있던 수비수. 자, 그리고 슈팅 막아냅니다. 자, 살아있는데요. 걸어냈고. 네, 휘슬이 울렸습니다. 세컨볼을 가져갔던 천안시 곧바로 슛까지 시도했는데 김덕수 골키퍼가 처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세컨볼 상황에서 박스 안에서 천안시의 공격자 파울이 나오게 됐습니다. 여기서 끌어내면서 곧바로 슛을 시도했던 김현중. 네, 걷어낸 과정에서 김현중의 태클이 좀 깊었다는 판정이었죠. 하지만 결정적인 기회를 가져가 봤던 홈팀. 자, 가운데 쪽 공간이 있고요. 오른쪽을 봤습니다. 오른쪽 그대로 어 골대! 자, 수비수 걷어냅니다. 오늘 경기 두 번째 골대를 맞추고 있습니다. 시흥시민. 그리고 곧바로 옐로카드가 송민우에게 주어집니다. 골키퍼가 없는 빈 골문이었어요. 네, 여기서 송민우가 벌려졌고 오른쪽 다시 한번 송민우의 슛. 아, 이게 골포스트 왼쪽을 맞았습니다. 네, 잡아냅니다. 왼쪽에서의 크로스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공간이 생겨서 한 차례 얼리 크로스를 왼쪽에서 시도해봤습니다. 여기서 가슴으로 잡아놓고 곧바로 박스 안에 봤는데 김덕수 골키퍼의 품 안에 들어갑니다. 왼쪽에서 키퍼 나왔는데요. 정상규 크로스! 어! 들어갔나요? 네,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시흥시민의 정상규 키퍼가 나온 틈을 타서 빈 골문에 집어넣었습니다. 아, 이게 궤적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잘 보이지 않았었는데 결국은 골입니다. 키퍼가 나온 틈을 타서 아, 이건 노린 것 같은데요. 정상규 선수의 센스 돋보였습니다. 저도 속이고 카메라도 속였던 정상규의 선제골. 1대0 시흥시민축구단이 앞서 나갑니다. 그리고 정상규의 셀레브레이션까지 빈 골문을 보고 자, 살려내면서 공간 생깁니다. 왼쪽 슛! 벗어납니다.
최랑. 과감한 슛을 가지고 왔던 최랑. 여기서의 공간이 생기자 자신감 있는 모습 살짝 벗어났습니다. 여기서 빠르게 나갈 수 있을까요? 시흥시민 왼쪽을 겨냥합니다. 왼쪽에 공간 맞습니다. 선제골의 주인공 정상규 접고 정상규 슛 벗어납니다. 머리를 감싸 접었던 정상규. 지금은 휘슬이 울리고 있는데요. 본인의 두 번째 골을 시도해봤습니다. 여기서의 전방 패스 기가 막히게 들어갔고요. 1대1에서 과감하게 치면서 이 상황에서 각을 만들어 놓고 슛. 왼쪽 그물을 때렸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곧바로 크로스. 반대편 정상규 잡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막았고요. 네. 방해가 있었다는 판정이고요. 이 크로스가 그대로 정상규에게 흘렀고 정상규 지체하지 않고 올려줬는데 이번엔 흘렀고 아 슬라이딩 슈팅. 윤찬우의 슛을 네. 2차 양팀의 전반전 이렇게 종료됩니다. 천안시와 시흥시민의 경기. 시흥시민 축구단의 정상규 선수가 전반 27분 묘기를 보여주면서 선제골을 기록했고 오히려 원정팀 시흥시민 축구단이 전반전 앞서 나가게 됐습니다. 시흥시민 축구단이 전반 중반까지는 전반적으로 주도해 나가는 경기를 보여줬고 정상규 선수가 결국 골을 기록하면서 결실을 이뤄냈습니다. 천안시 축구단은 선제골을 얻어맞은 뒤에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동점골을 노렸지만 시흥시민 축구단의 노련한 수비진이 돋보였던 전반이 되겠습니다. 확실히 양팀의 지금까지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 같은 전반전이었고요. 저희는 잠시 후반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ready? 준비되셨습니까? 양팀의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화면 오른쪽이 천안시 축구단, 왼쪽이 시흥시민 축구단이 되겠습니다. 수비 숫자 많지 않고요. 왼쪽 다시 한번 정상규. 자, 내줬고 슈팅! 들어갑니다! 시흥시민의 추가골! 추가골의 주인공은 캡틴 송민우였습니다! 후반 시작과 함께 산뜻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시흥시민! 지금도 왼쪽에 공간이 나면서 자 정상규가 힐끗힐끗 보면서 가볍게 내줬고 왼발 슛! 그대로 골망을 갈랐습니다. 송민우의 침투 슈팅까지 박준혁 골키퍼가 막을 수 없었습니다. 후반 시작과 함께 더욱더 유리한 고지를 밟습니다. 시흥시민 축구단 기회 있습니다. 박스 안에서 오른쪽 받고 오른쪽 접고 왼발 슛 오 쳐냅니다. 다시 한번 헤딩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슈팅 들어갑니다. 곧바로 따라가는 득점 윤찬우리 기록합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은 홈팀 천안시 축구단 계속해서 박스 안으로 볼 투입이 됐고 결국 마무리는 윤찬우리 해냅니다. 예, 오른쪽에서 한번 접고 이슛 시도 골키퍼가 퍼 올렸는데요. 헤딩 이후에 윤찬우에게 떨어졌고 침착한 가마차기 이 슛은 막아냈지만 이후 헤딩 그리고 윤찬우의 가마차기는 막지 못했던 김덕수 곧바로 따라가면서 더욱더 경기에 불이 붙습니다. 천안시 이제 한 점차겠고요. 자 한번 흘려주고 띄워줍니다. 헤딩 그대로 골라인 아웃. 한 차례 머리에까지는 갖다 맞췄지만 여기서 그대로 나갑니다. 없습니다. 달려나가고 있는 임정빈. 임정빈의 슛! 오 막혔고 잡아냅니다. 박준혁이 제대로 잡지 못하면서 세컨볼 찬스가 날 뻔했지만
안에 짧은 패스로 연결됐고 왼쪽에서 왼쪽에서 크로스 코너킥. 측면에서 공격을 퍼부어봤던 천안시. 여기서의 패스 흐름 2대1 이후에 슬라이딩까지 해내면서 코너킥이 주어집니다. 자, 패스 시도 됐습니다. 박스 안에서 슈팅 벗어납니다. 황정현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선수의 투맨 게임이 빛을 발하게 되면서 시흥시민의 수비진을 요리했는데요. 교체 투입된 전석훈과 황정현의 콤비 플레이. 마무리는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경기 진행되고 있고 다시 한번 왼쪽 공략. 전석훈 크로스. 오! 걷어냅니다. 그리고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황정현, 황정현 왼발. 자, 막아냈고 아직 살아있습니다. 전석훈 크로스 길게 가는데요. 김덕수 잡아냅니다. 김덕수의 집중력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선수가 네, 시흥시민의 김진현인데요. 메디컬 스태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황정현의 돌파 이후 왼발 크로스 한번 막혔고 여기서 재차 크로스를 시도했지만 골키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진현 선수 워낙 많이 뛰었기 때문에 직관전까지 이렇게 종료됩니다. 천안축구센터에서 펼쳐졌던 천안시 축구단과 시흥시민 축구단의 경기 결과는 2대1 원정팀 시흥시민 축구단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정상규의 선제골, 이동희의 추가골이 있었지만 윤찬율 선수가 만회골을 가져가면서 정말 알 수 없는 경기가 이어졌고 65분 송민우가 퇴장당하면서 한 명이 부족했던 시흥시민 축구단. 하지만 끝까지 수비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시흥시민 축구단이 본인의 한 점차 리드를 지켜냈습니다. 천안시 축구단 입장에서는 현재 처져 있는 순위 그리고 경기력 면에서 한 명이 퇴장당했을 때 승리를 가져가고 싶었을 텐데 시흥시민 축구단의 좋은 수비가 나오게 되면서 시흥시민 축구단은 더욱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양 팀의 경기 종료되면서 중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유채웅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